건 부모님 반응은 어때요? 이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께서 네. 춤 연습을 좀 하셨다고 저는 혹시 댄스... 네. 정갈이었죠? 말을 안 주. 부정기 했으면 팔아야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정도면 네. 2분에 한 번씩 전화하는데. 갑질하는 대표와 회식 메뉴를 정해다. 쿠키. 예. 저는 네, 좀 이렇게 네, 프라이빗하지 않고 좀 옆에 주변에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누나. 빨리 좀. 네. 국가수사래요? 네. 국가수사. 소곱창 집에서 소맥. 소곱창. 소맥의 소곱창. PR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시죠. 네, 시우민입니다. 너무 이렇게 프라이빗하지 않고 조금은 시끄러운 네, 산 많은 그런 소곱창집 소맥을 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세요. 그럼 말을 안 시킬 거예요. 들어서 아, 맛집 찾아가지고 고른 거예요? 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아, 이유는 보통 직원분들이 많이 구워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사인 보내줘서 감사하고요. 후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소나타. 소곱창, 소곱창의 소맥이라 소나타. 그러면 선물이 있는 거네요? 오, 크다. 무거워? 어, 묵직하다. 어? 정수. 오, 술이다. 소주인데요? 아, 이게 미국인이 비... 훌륭하다. 훌륭해. 와, 원래 이렇게 하나의 수거... 네, 하나로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네 두 갈래로 나눠가지고 부르면 분리수거하기도 편하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을... I love you.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I love you. 아, 귀엽다. 오. 어머니한테만 취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아빠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도 저도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잘 드셔가지고 어머니가 아빠랑 같이 술 마시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 끝까지 가니까 그냥. 근데 어머니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이 두 부자가 취하면 똑같은 말만 서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아내 씨 뭐. 네, 맞아요. 한 사람도 있는데 엄마 부르고 막 와이프 부르고 하는데 엄마는 옆에서 지켜보면 계속 똑같은 소리만 나니까 10시간 동안 엄마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지만 정신 똑바로 차려. 아, 이게 막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내가 뭐 시간 듣고 우리가 간 거야. 걸룩하는데 2m 걸룩 엄마가 여기 똑 떨어진 거야. 아, 그래도 어떻게 됐어? 진짜 이게 멈추잖아. 나 이거 그런 사람은 와, 진짜 처음 봤어. 그분들은 와, 진짜 프로다. 자. 아, 또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시나 봐요. 어. 아. 어머니가 왕십리에서 한식집을 한식 생각했는데. 휴. 중간중간 뭐야? 그 사용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내가 사용자라면 이게 먹고 싶겠다라고 해서 직화 낙지에 오! 소맥. 아, 저는 그냥 어머니랑 딸은 이렇게 낙지밖에 생각이 안 나. 낙지볶음 호망한 거. 아, 네. 낙지 그런 거 같아. 낙지. 네. 씹는 맛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좀 먹고 싶긴 해요.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너무. 근데 그걸 이겨내야죠. 그만큼 특별한 거지. 그만해, 그만. 경고. 앞에 이런 거 하시다가 스파트로 쓰지. 한국인이 이탈리아 갔을 때. 와 소맥. 아, 네네. 자,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냉산 맛집 포롱낙지.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냉삼이요.